안녕하세요, 곽군입니다. 그곳이 궁금하다 이탄 장소는 바로 이태원에 위치한 카페 키에리입니다. 이미 여러 번 성지순례를 다녀온 곳이죠. 치즈케이크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아이존 멤버들이 많이 방문한 곳입니다. 얼마 전 메일로 이곳에 신상 케이크가 나왔다고. 신상품명은 어떻게 아는 것이 도대체? 신상으로 나온 케이크의 이름은 뽕베리루 바브 콩포토 치즈케이크와 콘크럼블이라는 케이크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이름이네요. 아무튼 희짱이 메일에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질문이 키에리 최애 치즈케이크는? 이었고 희짱은 이 케이크들이 신상으로 나온 것을 알고 키에리 케이크 진짜 먹고 싶다고 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콘크럼블 케이크는 말 그대로 옥수수가 들어있습니다. 소보루 같은 느낌의 가루가 올려져 있네요. 옥수수 케이크라니 신기하네요. 다음은 뽕베리루 바브 콩포토 치즈케이크입니다. 치즈케이크 위에 알록달록 뭐가 잔뜩 올려져 있네요. 콘크럼블 케이크는 약간 샤브레라는 쿠키를 부셔서 올려서 치즈케이크 안에 옥수수가 들어있는 맛입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진한 느낌의 치즈케이크입니다. 커피와 함께 먹기 정말 좋을 맛이었습니다. 뽕베리루 바브 콩 약간 녹차 맛이 나는 치즈케이크라고 보면 됩니다. 위에 잼이 너무 달고 강해서 치즈맛보단 잼맛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취향에 따라 조금 덜어내고 먹어도 좋을 것 같네요. 아저씨가 먹기에는 굉장히 진하고 달았네요. 정말 좋아하던 케이크였는데 일본에 있어서 먹기 힘든 희짱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도 성지순례 외에도 이런 컨텐츠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곽군이었습니다.